미국 음대에서 배우는 음악이론 20세기 편입니다. 오늘은 세쿤더하고 톰 클로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예전에 저희가 그 털선 하모니이라고 혹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털선 하모니이라고 그러면은 3도씩 쌓는 화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. 그래서 코드가 예를 들어서 도미솔 이런 식으로 쌓여져 있을 때, 여기서 더 쌓을 수도 있죠. 이런 식으로 더 쌓을 때 이거 갖다가 저희가 털선 코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. 그 다음에 4도씩 쌓을 때는 이거는 쿼터 코드라고 얘기를 했죠. 그리고 5도씩 쌓을 때도 있죠. 퍼펙트 피스씩 쌓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퀸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세쿤더는 2도씩 쌓은 걸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이저 세컨, 마이너 세컨 그런 거 상관없어요. 2도씩 쌓으면 돼요. 이렇게 쌓였을 때. 아니면은 이거 더 쌓을 수 있겠죠. 더 쌓을 수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쌓을 수도 있는데, 이렇게 가지고 계속 쌓다 보면은, 전체 음을 다칠 수도 있잖아요. 이게 검은 음반을 치든지, 아니면은 그 크로매틱하게 모두 다 치든지, 아니면 다이아토닉하게 흰 건반만 치든지, 그거는 상관없어요. 계속 이렇게 쌓아가지고 모든 걸 치게 되면은, 그걸 갖다가 톤 크로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조그만 단위를 갖다가 세컨더리라고 하면은, 이거보다 더 길어진 걸 갖다가, 이런 거는 요 정도 되면은 이거는 세컨더리라고도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톤 클러스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톤 클러스터는 클러스터가 모인다라는 뜻이잖아요. 어떤 무리, 동물의 무리, 사람들의 무리, 아니면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. 톤이 모인 거예요. 그래서, 그런데 요 정도를 갖다가 저희는 톤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. 한요 정도 이상 더 올라가고 이래야지 이제 톤 클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,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털션 하모니만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컨더리도 사용하고, 그 다음에 뭐 쿼터, 뭐 퀸털 이런 거다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. 소리가 달라서 소리가 신선한 사운드를 주죠. 옛날하고 이제 기존에 듣던 음악과는 다른 기분을 주기도 하고요.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숲속에 그 아침에 고요하게 안개 낀 거, 요런 음들을 갖다가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아노시모로 이렇게 치고 그러면은 그런 효과를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찰스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 이톤 클로스터를 많이 썼는데,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C부터 여기까지 모든 음을 다 쳐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거뭇게 표시를 하기도 해요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톤 클로스터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, 이건 나중에 표시하는 거고, 이제 찰스 아이브스가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세컨더리부터 한번 보실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데뷔시 음악이거든요. 데뷔시의 그 프렐루드 중에서 있는 건데, 여기 이 음들 보이시죠? 여기 G, A, B플랫. 지금 2도씩 쌓여 있잖아요. 지금 이런 음악들. 이렇게 2도씩 쌓여 있을 때. 이런 걸 갖다가 세컨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. 요 정도 돼 있는 걸 갖다가 톤 클로스터라고 얘기하기는,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.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.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라는 거. 이런 식으로 톤 클로스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. 그 다음 거, 요것도 보시면은, 이거는 이제, 아까는 데뷔시 곡이었는데 지금은 찰스 아이브스 곡입니다. 피아노 소나타고요. 여기에서 보시면은 음들이 여기 G, A, B, C, D 해가지고 한꺼번에 쓰잖아요. 이걸 갖다가 세컨더리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고요. 톤 클로스터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세컨더리 음이 계속해서 쌓이면은 그걸 톤 클로스터라고 얘기를 하겠죠. 그래서 그 구별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할 수 있어요. 하지만 톤 클러스터 내에 세컨더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세컨더리 확장된 게톤 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있다가, 이거는 좀 나중인데,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. 이것도 같은 곡입니다. 지금 같은 곡에서 가져온 거고요. 여기서 보시면은 다 검은 건반으로 치게 돼 있어요. 여기 C샵, D샵, F샵 해가지고.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해놨지만, 여기 이렇게도 표시돼 있죠. 여기 보시면 여기 C샵 있고요. 여기에 또 있는데 그 사이에 샵을 다 붙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거 여기 있는 음 전체를 다 치는 거예요. 톤 클러스터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검은 건반 아니 거묵해 해놨잖아요. 이제 거묵해 해놓고 이거는 뭐 4분음표 여기
이제 이분음표 그렇게 돼 있는 건데, 여기 샵을 닫혀라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고요. 여기서 보시면은 여긴 다 내추럴로 돼 있죠. 그럼 여기는 다 흰 것만 치게 돼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검은 건반을 닫히면서 톤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고요. 이렇게 흰 건반을 닫히면서 톤 클러스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세콘더 코드하고 톤 클러스터에 대해서 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